그게 막 힘이 힘차네요. 아, 서예를 막 예술적인 그런 기운이 차죠. 그리고 서예의 어떤 규틀을 벗어나서 예술적인 감성으로 표현했네요. 대단한 필치예요. 선들이 다 살아있죠. 강력하고. 아, 저건 정말. 아주 필체가 대단하네요. 초소도, 나는 초소가 너무 좋아요. 이건 또 어떻게 형상화 시켰네요. 글씨를. 서예 글씨가 이렇게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죠. 서예가의 그 정신이 그대로 붓끝에 붓이 힘차고 또 그 먹의 농담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. 이렇게 진한 성과 또 약간 부드러운 농담이 약간 약한 것과 섞여서 굉장히 이것도 좋네요. 우리 어렸을 때는 늘 집에가 이렇게 서예 작품, 유명한 서예 작가들 작품이 많이 거실이나 뭐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막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우린 늘 서예 작품을 같이 생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동양화나 내 전공이 조각이지만 집에 간 뭐 청전 뭐 선생님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동양화가들 그림 뭐 서예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서예는 낯설지 않아요.